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바람도 좀 불고 온도가 한낮인데도 영하 2도. 너무 추운데 빨리 겨울이 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한나계 해수욕장입니다. 한나계 해수욕장에 왔는데 오늘 평일인데 해루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여기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추위에서 제가 한번 뭘 잤는지 열심히 해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와 오늘 진짜 괜히 나왔다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추워. 와 장난 아닌데? 와 오늘 진짜 바람 쓰나미다 쓰나미. 와 추워. 한나계는 한참 걸어가야 한다는 게 단점이야. 바람 너무 불어. 바람 속을 가르는 요 한나계 역시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하나 깨르겟겟 까다구떼미. 지금 한참 걸어왔는데 아직도 갓길이 멀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오늘 패딩 입고 왔어야 했는데 그냥 털옷만 입고 와가지고 좀 춥네. 그래도 나에겐 내복이 있지.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에 거의 다 와갑니다. 텐션을 좀 끌어올려야겠죠? 여 비트 주세요. 드랍더비어 요 DJ 뽕드스크루 이거밖에 몰라. 자 여러분 포인트에 거의 다 왔는데 이곳에 그 엄청난 사이즈의 대마조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나계는 제가 몇 번 와봤지만 복불복이에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날 완전 꽝은 개꽝. 그래서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폐양식장 이 근처에 요 밑에 홍합이 있어. 홍합 좀 보험 좀 들어놓고 대마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폐양식장 이 밑에 보면은 어김없이 있다 있죠. 홍합이 있다니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와 이거 많다. 뒤에 여기 중간중간 보면 사이즈가 엄청난 녀석들이 많아요. 큰 녀석들만 한번 따볼게요. 여기 보세요 홍합. 와 크죠. 여기 사이즈가 좋다니까. 여기도 요 바로 앞에 있네. 자 너 먹을만한 사이즈. 역시 보험은 들어놔야요. 이따 꽝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확실히 들어놓고 가는 센스. 이게 굴 양식장인데 지금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몰라 굴은 안 따. 나는 홍합만 딸 것이요. 근데 이 높이가 상당히 지금 높아졌어요. 모래가 쌓여서 그런지 전에는 좀 편했는데 이거 완전 숙이하는데 바닥까지 머리를. 일단은 더 따보고 대맛을 잡아야 해요. 와 이거 저 밑에 엄청나게 큰 녀석이 있는데 큰 녀석이 여기 주렁주렁 하구만. 힘들어. 너무 힘드네. 쉬운 게 없어. 역시 한나계는 쉬운 게 없어. 와 그 밑에 있던 녀석들 땄는데 사이즈가 실해. 여기는 사이즈가 아주 실해. 장갑이 젖어버렸네 홍합 따다가. 큰일났네. 일단은 홍합은 먹을만치는 땄으니까 오늘의 목표 대마 쪽에 한번 잡아볼게. 와우 육구야. 뭐 구멍 뻥 넣었는데 와 이거 개불이네. 개불 잡았어. 오 대박 사건. 찢어졌는데 들고 가야지. 와 진짜 춥다 오늘. 이거 대맛은 지금 안 되겠어. 홍합이나 얼른 따고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너무 추워. 여기 밑에를 이쪽 이렇게 있어. 아주 손쉽게 딸 수 있어. 근데 이 겉에는 많이 따봤나? 근데 안쪽에 많이 있어. 안쪽에 여기도 있다. 사이즈 좋죠? 오 사이즈 좋아. 가다 보면 여기 대놓고 나와 있는 녀석 나 잡아가라고 있네. 그래 잡아가겠어. 안쪽에 좋아. 와 엄청 크네 사이즈가. 와 보세요. 와 안쪽에 숨어 있어. 도구가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는 작은 애들만 있고 안쪽에 큰 애들 숨어 있는데 진짜 찾고 싶다. 허리 아파. 여러분 뽀글뽀글 하는데 이거 개불인데 한번 넣어볼까? 개불 잡기.
성공. 와, 이렇게 추운데 이 어이구 이거야. 야, 꽃게인데? 아니, 박하진가? 이 추운데 얘가. 야, 이 추운데 박하지 이 새끼. 야, 안 얼어 죽니 너희는? 아, 신기하네. 들어가. 안 잡아갈 거니까. 아, 또 개불구멍. 그냥 갔어. 개불 한 마리. 개불구멍은 U자 모양으로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웬만해선 잡기 힘들어요. 파야 돼. 안 나오네. 오, 요놈 자식. 또 나타났어. 오, 사이즈 좋네. 꽃게야, 박하지야. 안 잡아간다니까? 여기 난리치고 있어. 지금 나보고 싸우다가 덤비네? 와, 와. 그냥 너는 그냥 있어. 새한테 잡혀먹인다. 그럼 들어가. 들어가, 숨어. 아, 여러분. 오늘 너무 추워. 대마 씻고 나발이고. 다음에 도전할게요. 한하계 대마선 다음에 하는 걸로. 와. 못 잡은 게 아니고, 추워서 도망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와, 너무 추워. 와, 안 할래, 안 해. 오늘 퇴장. 너무 추워.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아직 겨울바다는 위험해. 너무 추워. 까다구테미!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힘겹게 잡아온 녀석들 가지고 빨리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야! 아, 오늘 두 번만에 놓쳤네. 식용유 살짝. 오늘은 홍합을 손질을 다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볶아줄게요. 오, 불이야! 자, 알맹이가 아주 토실토실하죠? 한하계 홍합 실하네, 실해. 아주 실해. 자,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여기에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도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오늘 요리는 바로 홍합 로제 덮밥. 홍합 로제 덮밥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 어떤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요. 파스타면은 많이 해서 제가 이번에는 홍합 로제 덮밥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 나온다. 로제 색 나오죠? 제가 덮밥이기 때문에 밥 위에다가 아까 만든 홍합 로제 소스를 얹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살짝 이것저것 가미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도 한번 뿌려주고, 후추도 한번 살짝. 좋아, 좋아. 가운데는 이쁜 베이비순 올려주고요. 자, 완성됐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한번 먹방을 해볼게요. 자, 한번 비벼주고요. 로제 덮밥은 처음인데 맛있을런가? 일단 해산물 홍합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여기를 슬쩍 비벼서 한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스를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는데, 과연 여러분 진짜 맛있어. 어, 놀라운데? 야, 일단은 아주 소스, 로제 소스가 꾸덕꾸덕해서 맛있고, 홍합이 이거 제대로인데요? 면보다 저는 밥이 좋아요. 여기다 김치에다 먹으면 더 맛있겠네. 와, 미쳤어. 맛, 와, 진짜 막 기가 막혀요. 이거 베이비순 어린 새싹이랑 먹으니까 아주 그냥 아주 신선해. 다시. 이건 지렸어. 와, 여러분 진짜 맛있네. 와, 한하계 홍합 겨우 잡아서 겨우 요리를 했어요. 스피드하게 오늘 이걸로 얼른 먹고, 저는 또 일정이 바빠서 바다로 또 한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부드러워 부드러워. 와, 와 이 덮밥은 팔아야 될 것 같아. 한나계 홍합 로제 덮밥.